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의 오늘 범위는 출애굽기 1장에서 2장까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첫 장으로 책장을 넘기는데 채 1초가 걸리지 않지만 그 사이에는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출애굽기 첫 장으로 책장을 넘기는데도 채 1초가 걸리지 않지만 그 사이에도 약 400여 년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 대한 감사로 애굽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그렇게 성대하게 해준 이야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출애굽기 1장은 공기부터가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 듭니다. 따뜻한 봄날에서 갑자기 한겨울 한파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에 애굽의 왕조는 세 번이나 바뀌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로 그리고 또다시 조선시대로 바뀌었다고 표현하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국시대의 나라를 구했던 외국 출신 행정가 요셉을 조선시대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때는 무슨 까닭에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숫자는 왜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 국정 책임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 산의 아이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장에서 2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18일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로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독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오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로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 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애굽 나일 강가 그리고 미디안 땅입니다. 등장인물은 십브라, 부아, 아므람, 요게벳, 아론, 미리암, 모세, 바로의 딸, 미디안 제사장 그리고 게르솜입니다. 요셉이 살았던 시대의 애굽은 12왕조였습니다. 그때 12왕조는 흉년이라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고대 근동의 어려운 식량 문제를 요셉의 큰 도움으로 극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12왕조를 무너뜨리고 세운 힉소스 왕조는 12왕조 때 요셉의 혁혁한 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백옥 이후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했던 것과 달리 요셉의 후손들에게는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을 제한하게 했습니다. 그 후 힉소스 왕조는 또다시 18왕조에게 멸망했는데 18왕조는 애굽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로 그들은 곧바로 제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애굽의 18왕조 당시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오페라와 뮤지컬이 바로 아이다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애굽 18왕조의 바로왕이었습니다. 애굽의 18왕조는 오페라와 뮤지컬 아이다의 내용처럼 당시 누비아라 불렸던 고대 에티오피아를 점령해 그 나라의 왕과 공주를 비롯해 수많은 노예를 끌어오며 점점 더 제국으로 나아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제국으로 나아갈수록 애굽의 수많은 젊은 남자들은 애굽의 군인이 되어 나라 밖으로 멀리 원정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한편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들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을 타국이 아닌 자국처럼 느끼며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애굽 내에서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애굽의 젊은 남자들이 멀리 원정을 떠나고 없는 사이에 혹시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한 명의 노예도 아깝지만 그런데도 히브리 산의 아이들을 죽이는 영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것이고 강제로 엄하게 노역을 시켰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엄하게 당한 노동, 여기에서 엄하게는 히브리어로 페레크입니다. 이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억압하며 가혹하게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애굽의 노동 착취가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히브리 민족에게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등의 일을 시키며 그들을 노예로 부렸고 전쟁이나 기근 등 유사시를 위해 곡식이나 무기 등을 보관하는 국가 창고로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는 일에 히브리 민족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애굽은 히브리 민족에 대해 인구 조절 정책을 실시했고 이때 태어난 히브리 산의 아이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 아버지는 갈대상자를 만들고 어머니는 아이를 갈대상자에 태우고 7살 된 누나는 나일강을 따라 흘러가는 갈대상자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되던 때 탔던 갈대상자는 나일강변에 자라던 파피루스 식물로 만든 상자로 역청을 발라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물속 진흙에서 자라는 3 내지 6미터 식물인 파피루스의 겉껍질을 벗긴 후 속심을 40cm 정도로 잘라 얇게 펼친 후 이를 겹쳐서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히브리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애굽 왕은 하셉수트의 아버지인 투트모스 1세였고 하셉수트는 당시 투트모스 2세의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셉수트가 나일강에서 목욕하다가 모세를 발견해 자신의 양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후 하셉수트는 남편이 오래 통치하지 못하고 병으로 죽자 자신의 딸과 결혼해 바로가 된 당시 10살이었던 투트모스 3세와 공동 통치를 했는데 실질적인 애굽의 통치자는 하셉수트였습니다. 그녀는 고대 이집트 역사상 유일한 여성 파라오로 42년간 애굽을 다스렸으며 18왕조의 6번째 왕이었고 후대인들에게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이달 1월 미주 목회자분들을 위해 통성경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1월 20일은 뉴욕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그리고 1월 23일은 플로리다주 잭슨빌 시온 침례교회에서 이어서 1월 28일은 플로리다주 올랜도 아름다운 교회에서 통성경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미주 지역에 관심 있는 목회자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